감사합니다. 저희 기획안의 제목이 오늘날 시인데요. 그래서 그걸 합쳐서 오늘날 시라고 간단하게 정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기록 문화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제가 가장 먼저 확인을 했었는데요.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어가지고 얼떨떨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같은 학과 동기들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결성하게 됐습니다. 우리가 아무래도 다 문예창작과고 다른 팀들 보니까 학과가 막 사학과나 그림 그릴 줄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. 팀 목표는 아무래도 1등입니다. 이유가 있다면은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1등을 바라지 않는 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성취감입니다. 저는 아무래도 이 공모전을 통해서 좀 더 제 진로와 관련된 커리어를 쌓고 싶은 마음입니다. 아무래도 5개월 동안 기획안을 하나의 기획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이제 저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 공모전에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저도 물론 이제 졸업학년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커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해서 그것도 이제 목표가 되겠지만 저는 상금도 굉장히 큰 1,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저는 상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금의 목표를 일단 두고 있습니다. 저희가 4명에서 친하기는 한데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여행을 왔다고 생각을 하고 팀원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지금 벌써 조금 얻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팀장을 꼭 마지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팀을 잘 통솔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채원 언니한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팀장의 위치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. 즐겁게 열심히 싸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알겠습니다. 오늘 날씨 아자 화이팅!